없었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아, 포핸드는 어떻게 쳐야 되고 백핸드는 어떻게 쳐야 되고 뭐 발리나 스매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못하는 거하고 모르고 못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2시간 동안 저희들이 수준에 맞춰가지고 초보자들한테는 처음에 그림자부터 해서 스윙, 포핸드 궤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2시간 동안 열심히 잘 따라타면 여러분들 그 같은 앞으로 테니스 인생에도 뭐 지금 테니스가 엄청 붐인 거 알고 있죠?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우리 팀장님 말씀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트로 팀 팀장을 맡고 있는 송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서울대 치대생들 저희가 연세대입니다. 다른 뭐 의대라든가 이런 데 많이 했어요. 근데 연대 치대는 저희하고 조금 인연이 좀 늦었는데요. 그래도 그 선배 오비 그 회장님 정학 회장님 네. 맞죠? 제가 어디 테니스 코리아에서 10년 전부터 기사를 쓰고 있는데 어디 취재를 가는데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이 팀원들이 와서 재능 기부를 해주면 어떻느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팀원들한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오늘 오게 되는데 또 그 오비 회장님께서 저녁값도 찬조를 해주시고 그것은 아마 우리를 위한다기보다도 후배들을 위한 마음이 짙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를 후원해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VIPRO라고 지금 여러분 입은데 써 있죠? 근데 하늘에서 쏟아진 빛 의로를 영문으로 표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공부만 하느라고 공을 많이 다쳤어. 아까 얘기했듯이 테니스를 제일 치는 게 중요한 게 체력? 살기 위해, 생활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모르겠어. 저 친구는 아직 생존 체력이 조금 부족해. 있다고 키워지는 게 아니야. 난 노력을 해야 되겠죠. 테니스 진짜 좋은 운동이니까 여러분들 사회에 나와서도 여러분들 저 치과 그 원장 저기 일하면서도 테니스 하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코로나 이전에 그 각 대학 대표들을 그 동아리 대표하고 훈련부장님이 초대했어요. 그래가지고 4시간 동안 하드 트레이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 되시는 분들이 배워가지고 이제 자기 후배들이나 동료들을 이렇게 지도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 쉬었어요. 근데 올해 다시 5월달 정도 돼서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연대 치대도 초대할 거니까 그때 빠짐없이 오시고 아디다스 뭐 요넥스 다 좋지만 우리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신발 여러분들 기회 되면 꼭 한번 신어보세요. 우리 한국인은 이 특수하게 이게 발볼이 넓어서 나이키 아디다스보다 이 그 우리 한국인의 그 발 구조에 맞는 특화된 신발들이니까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애용해 주시고 반가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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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